그죠?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29개 항목. 그 중에 10가지 정도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셨으니까 문제 한번 들어갈게요. 한번 쭉 보시고, 임기가 가는 상황은 대통령 돼 있고, 장기선은 요사는 관리계약이 있고, 적립금액은 장기선 계획이 있다. 요 문제 질문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하십시오. 자, 문제 들어갈게요. 관리계약 준칙의 설명으로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내용이겠죠, 그죠? 보시면, 시도지사는, 그죠? 시도지사는 뭐예요? 공동체 입주자의 주거 생활에 의해서 준칙을 정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주자와 사용자는 얘를, 준칙을 참조해서 뭐 해야 된다? 관리계 정해야 된다? 맞죠? 그죠? 네. 여러분 교재 지문 그대로 가진 거예요. 자, 공동체 관리계약은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그렇죠. 딱 나오죠, 답이. 4번. 준칙은 선거관리 운영 경비 위원 선임 인계 대한 사항도 뭐 한다? 포함한다. 그죠? 네. 그다음에 준칙이에요. 입주자 외의 자의 기본 자를 관리하면 안 된다. 포함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준칙은. 네, 포함은. 여기는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포함하면 안 되죠. 왜? 아파트 외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관리계약은 자치규약이라 했잖아요, 자치규약.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이 딱 나오죠. 이렇게.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끌고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보면 이제 눈에 옵니다. 자, 구성. 구성 기억하셔야 된다. 500세대 이상은 어떻게? 그죠? 10분의 1 요건. 선거구에 대해 선거구에 따라서 해야 되죠? 무조건? 선거구에 사는 사람 하면 돼. 제출 마감 기준. 기본적으로. 자, 보시죠. 한번 보세요. 요건 맞죠? 아까는 뭐예요? 규약이 안 하고 시군구에 따라서 했었죠? 뭐 보일까요? 3번, 3번. 투표하고 투표자. 한 명, 입주자 과반수 투표하고 투표자 선출. 글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도매자 임기는 2년을 하되 한 차례? 연임이에요, 중임이에요? 중. 중임이에요, 중임. 연임은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한번 쉬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지문도 넣어요. 야, 참, 그쵸. 문제가 지지 않은 문제인데. 이래요, 이게. 연임, 중임. 자, 연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중임은 한번 쉬었다 해도 되죠? 4년 동안 못 하는 거, 4년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요런 거라니까, 요런 거. 아까는 여기는 뭐, 저기도 바꿨죠? 시장 무슨 부처장으로 바꿨고. 요거는 주민도 마치고 6개월 해야 되고, 입주자 선거구 안에서 해야 되죠. 4가지 투표로. 그 다음에 후보자 1명 나왔을 때는 무조건 과반수 투표하고 과반수죠. 2명 나왔을 땐 다득.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아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잘, 100만 원. 백금. 금고는 2년. 100만 원은 2년. 그래서 1, 2, 3 있었잖아요. 3. 사태. 사태는 1년. 2년은 금고 100만 원. 3년은 뭐예요? 관리비 등. 3개월.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이죠? 이제 답이? 네. 자, 5번이네요. 5번 보세요. 동료 2년하고 중임만 할수 있다. 단, 요것도 있어요. 단. 요것도 지문 나올 수 있어요. 가로넣기. 보세요. 보궐선거. 보궐선거. 중간에 관리, 대표 그만뒀어요. 그럼 공석이 됐죠. 그걸 보궐선거라 그러죠. 그된 사람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케이. 요거 거지. 요게 여기 지문이 있는 거예요. 요거.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저희 다, 우리 단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까지 안 뽑아요, 일부러. 왜? 한번더할수 있잖아요. 그거 잘 보고 조절하시면 돼요, 소장님들이. 6개월 전에 뽑으면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6개월 좀 기다렸다가 공고 내버려요. 공고 기일이 마감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3분의 2. 그죠? 3분의 2 선출공고 안 나왔을 때는 3분의 2 이상 해야 된다. 거기까지 보시면. 그다음에 요 나오네요. 후보인 거 해당 선거구. 그죠?
보이죠 눈에? 해당 선거구 입지자 과반수 무조건 투표하고 다득 과반. 아까는 500세대인데 임원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 투표하고 다득 과반. 네, 이거 딱 구분하셔야 돼요. 자, 68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69페이지 네, 의결사항. 대표의 의결사항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에 있는 겁니다. 자, 교재에 있다고 보시고 여기 보세요. 앞에. 대표 의결사항. 자, 여기 보세요. 대표 의결사항 18가지입니다. 관리규약 개정 제한 10분의 1로 하죠. 이게 과반수로 하죠. 제한. 그 다음에 개정, 재정, 폐쇄, 방안, 관리비 등 예산 승인. 언제 하죠? 1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여기 나오죠? 1개월 전 승인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용물, 승강기 이사할 때 이용물. 그런 것도 부과하는 기준. 그 다음에 해계감사 보고도 하죠. 승인. 이분들이 계약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 승인은 언제 하죠? 하고 나서 2개월 안에 결산 승인 받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 쭉 보시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요거죠. 비용 지출한 수반에 대해서는 대표 의결 사항이죠. 장기성 계획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문제 질문 많이 나옵니다. 상호 이해 상반된 조정에 대한 사항. 이게 관리 주체 의무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관리 사무소장 의무냐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한 거는 대표 의결이에요. 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무적으로. 모 여사장님이 주차 등록을 하라는데 주차 등록을 들어야 문이 열리고 게이트가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분이 나 개인 노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여냐 그러면. 그냥 열어달라는 거죠. 그런 사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 노출돼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다 못해주겠다. 대신에 나 열어달라는 거죠.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시스템상. 막 옥신각신해서 소장이 싹 빠졌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표들끼리 상의하십시오. 입주자끼리 상의하니까 얘기가 돼요. 그럼 당신 나가라 그러면. 왜 여기 사냐. 주민은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거예요 이거. 소장님 싹 빠지죠. 이런 상반된 거는 대표에 미루는 거예요. 회장님 대표에 미루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되죠. 관리사무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 이런 것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의결사항 옳지 않은 것. 한번 봅시다. 규약 개정안. 개정안이에요. 개정, 새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제안은 누가 해요? 사업주지사죠? 그죠? 그 다음 위탁관 임원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해요? 임원. 직원.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관리계 정한 임원 위임사항과 규제 과반수로 찬성하는 건 맞죠? 모든 입주자 대표는 과반수로 찬성이니까 폐쇄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로 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이 상반 이해되는 거. 얘는 왜 틀릴까요? 그러면 인면. 위탁관리죠. 위탁관리가 아니고 자, 자치관리죠. 자치관리. 자치관리에 대한 거죠. 자치관리에 대한 인면의 사항은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로 해서 하죠. 해임도 되죠. 이거죠. 자치잖아요. 자치. 위탁관리는 아니죠. 위탁관리는 누가 해죠? 인면에 대한 관리주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리주체에서. 요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자기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질문 많이 나와요. 이것도. 요거 아, 기억나시죠? 이거? 자, 구성에 가서 옳지 않은 것. 구성. 자, 눈에 보이시나요?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요구 받을 때를 구성해서 몇 년, 3개월 안에 구성해야 한다. 맞나요? 입주자 대표회는 자치를 할 때는 요구일도 몇 개월? 6개월에서 누구를? 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그죠? 선임해야 된다.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 10분의 1 제한하고 과반수로 한다. 맞나요? 그죠? 결정 맞잖아요. 그죠? 방법 결정하고 제한도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회장은 3분의 1 청구했을 때는 청구일 14일 안에 입주자 대표 수집한다. 맞아요? 입주자 대표회의 4하고 5 기억하라 했죠. 임대에서는 5일. 입주자 대표는 14일. 맞나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는 선출하되 뭐야 임원을 선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누구? 회장 맞아요 이거? 회장 1인 2인이 뭐예요? 감사.
이사 한 명. 틀리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죠. 딱 이게 눈이 딱 들어와야 되죠. 보세요. 그러면 임대는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빠지고 이사. 얘가 기본으로 가져야 된다죠. 얘가. 자, 여기서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게 다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 나오고 가로놓기 나오면 여러분들 지문 주차 저기 주관식 써야 돼요. 여기 3분의 1 나오죠? 14일 나오죠? 그다음 6개월 나오고 3개월 나오잖아요. 넣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지문으로 주관식으로도 생각 한번 하셔야 돼요. 자, 11번 갑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때문에 구성하죠? 두 가지죠. 첫째, 대표자 선출이나 해임 때문에 하죠. 기억나죠? 선출은 두 명 해야 돼요. 몇 명? 세 명에서 아홉 명, 다섯 명에서 아홉 명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그 얘기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아홉 명 됐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 구성 운영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을 정하죠? 안 정하나요? 자, 보시고. 자, 요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섯 명. 아, 열 명으로 되어 있네. 이게 틀렸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명? 아홉 명이죠. 위원장 호선하고 이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를 사퇴하거나 해임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될 수 없는 거죠. 요까지 가야 돼. 그 기간 동안에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임기 동안만 못 하는 거예요. 해임, 해촉된 사람. 그죠? 요거, 요 지문이 마지막에 있어요. 요거를 또 바꾸면 틀립니다. 앞에 다 맞다가, 다섯 명, 아홉 명 다 맞네? 여기 바뀌면 돼. 그 다음에, 500세 이상은 뭐를 둘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공적기관에 관리기관으로 위촉할 수 있죠? 근데 지원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뭐? 세대수 상관없이. 여기 있죠? 지원. 선거관리위원 해당 지원은 여기다 300세대, 150세대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원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3번이죠? 자, 다섯 명, 아홉 명. 자, 운영 윤리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 자, 교육. 선거, 이렇게 입주자 대표에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는? 그죠? 요거는 기억나요. 4시간은 나오죠. 4시간 나와요. 요거는 뭐냐? 뭐는? 뭐뭐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실시해요. 누가 실시자가 누구예요? 관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 이제 교육하나요?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이겠죠.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대표 구성원에 따라서 이 사람도 교육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 안 하면 어때요? 결격사유 들어갑니다. 대표 못해요. 규약으로 만들면. 근데 규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꼭 교육 가서 받으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제대로 법 배우고 와서 하라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가 교육 실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데 4시간 하죠. 그 저희는 10만 원 줍니다. 갔다 오면. 정말이에요.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려고 합니다. 누가 일부러 시간 하루 월차 내서 갑니까? 그렇잖아요. 거꾸로 본인 입장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서 저희는 규약으로 10만 원 주기로 해놨어요. 규약으로. 입주자 대표 운영 규칙에. 그 10만 원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가더라고. 가지만 해도 가. 소장님, 이번에 교육 어디 있어요? 네, 저기 하반기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력을 다 준비해서 다 통보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원안입니다.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어요. 자, 정보 세트 세우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1등급 이상. 이거 지문입니다. 실제 저 기출 문제. 홈네트워크네요. 유무선 제안한 건 1등급 이상. 1등급 이상에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취득하는 거라서. 이건 이제 주거 관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중앙 문제. 아, 머리 아파 나왔어요. 중앙 문제. 먼저 중앙 문제는 인원이 세워야 돼. 15명. 하자는 50명. 지방은 10명, 임대는 10명. 이게 딱 구분이 나와야 돼요. 그 세부적인 거는 그때 가서 보고. 그죠? 50명, 15명, 10명, 10명 딱 나와야죠. 그죠? 아까 되게 잘해 보셨잖아요. 자, 기본 50명 나와야죠. 한 명당 몇 명? 15명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은 누구로 돼야 된다? 보세요. 위원. 아까 3명을 꼭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 3사람. 뭐? 얘는. 판검 변호사는 3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3호. 이거 지문이 많이 나와요. 자,
중앙분쟁위원회 평원 15명 되대. 자, 이런 사람을 구성하는데 1급에서 4급까지 공무원이죠. 고위공무원으로 소속한 사람. 그 다음에 부교수 이상. 부교수 이상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세 사람을 하래요. 여기서 사무 사람들은 뭐 판사, 검사, 변호사는. 근데 변호사는 6년 된 사람. 자, 그다음 가로놓기 또 나오죠. 주택관에서 몇 년? 10년. 그 다음 회계, 세무사, 공인회에서 10년. 그 다음에 기타 사항. 여기 나오죠. 요게 구성 지문이잖아요. 아까 우리 요약으로 나온 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자, 보시죠. 15, 3, 10. 자, 준칙. 준칙. 옳지 않은 것. 한번 보시죠. 누가 만들어래요? 시도지사가 만들어야 되죠. 그죠? 시도지사. 입시장을 얘를 참조해서 규약을 만드는 거 맞죠? 그 요 안에는 뭐가 들어요? 어린이인데요. 3개월 전에 하라고 했죠. 그죠? 사업 주체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죠. 뭐를 위해서? 어린이 안정성과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가라. 세 가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결정사항. 주체는, 누구는? 관리 주체는 관리위에 재정하거나 입주자 대표 구성 변경한다는 것도 30일 안에 제출해야 된다. 누가? 관리규약 누가 해야 돼요? 관리규약 누가 해야 돼요? 관리규약은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주체? 최초 그렇죠, 최초. 이건 이제 중간이니까. 네. 누가 해야죠? 회장이 하죠. 회장이 없을 때는? 관리사무소장. 네. 규약으로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관리, 입주자 대표 회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입주자 대표 회장은 관리규약이 재정 개정되었거나 입주자 대표 회장은 되었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 변경된 날로 30일 안에 시장 분석해요. 근데 회장이 출장 갔단 말이에요, 외국으로. 그때는 관리사무소장이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이 틀릴 수도 있어요. 관리사무소장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법상으로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로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규약상으로는 또 들어가면 사무소장이 공석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가야 될 것 같고, 최초 나오네요. 선생님. 나오네. 선생님 금방 얘기하죠. 최초 관리 규약은 누가요? 사업주체 나오잖아요, 금방. 사업주체하고 제안하고 입주 예정 관리 체결할 때는 가반 서명 나오잖아요, 금방. 그죠? 금방 얘기하신 거잖아요. 나오잖아요. 자, 3번. 입주자 대표 회의. 뭐예요? 이게 주어라 그랬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어라. 의 회장은, 그죠? 관리 규약이 재정 개정 될 때는 구성 변경될 때 두 가지예요. 관리 규약이 제정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 변경됐어요. 새로 변경됐을 때는 30일 내에 신고서를 가지고 시장군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그럼 완료는 언제 되느냐? 확정은 언제 되느냐? 확정은 그것도 따져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신고했어요. 관리규약 신고했어요. 관리규약 확정은 언제 되느냐?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쉬는 시간에. 그게 실무적으로 또 골치 아파요. 아니요. 그건 제가 쉬는 시간을 따로 얘기할게요. 네. 그런 얘기가 재밌어요. 네. 그러면 잠이 확 달아나. 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요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15-1. 여러분 교재, 지금 나눠드렸죠? 나눠드렸어요. 53페이지죠. 53페이지. 잠깐만요. 지금 53페이지 하고 있네요. 53페이지. 여기 있는 거네요. 53페이지 15-1. 제가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거 있죠? 여기 15-1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없네요. 넘어갈게요. 15-1이 나와서. 네? 그래요. 거기 있네요. 마지막에. 자, 요거는 봤던 거예요. 재정. 이거 개정됐다 그랬어요? 어린이집. 최초로 사업 주체예요. 사업 주체가 어린이집하고 계약할 때는 언제? 3개월. 최초. 왜? 어린이집을 공동주택 들어가면서 빨리 분양 받으면서 애를 보내고 싶은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없는 거야. 입주자 대표회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법으로. 사업 주체는 대표회가 구성되지 않기 전에 3개월 전에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하면서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설립할 수 있게끔. 요게 바뀐 거예요. 아마 이번에 주간시험 나왔어요. 3위원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요거 났고요. 임의규정. 공동주택은 임의규정이에요. 자, 직접 공기전달. 1분 등가, 5분 등가
최고 나왔지 아까? 나왔죠? 1분 등가, 5분 등가. 기준 최고 등가 57, 기준 43, 45. 52, 38, 40. 여기는 두 사람 나오죠? 그죠? 분쟁위원회가. 공동주택 층이니까, 층이니까 위층, 아래층 환경하고 두 개 나오죠. 그죠? 임대에서 분쟁 생기면, 임대사업자에서 분쟁 생기면 하나죠.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공동주택에도 마찬가지. 얘만 두 개예요. 위층, 아래층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보죠. 중간소음 순서대로 쓰시오. 자, 뭐예요? 관리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했어요. 조치에 불구하고, 층간이 계속 발생됐을 때는 둘이는 어디로 가라? 입주자 사용이 어디로 가라? 두 군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법에서 환경분쟁위원회, 예,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문제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실제로. 자, 층간소음 방지, 내용 오른 것. 자, 층간소음, 아까 보시죠. 내용을 보면, 내용, 직접, 간접, 5분 등가 최고음, 5분 등가 평가한다. 뭐 여러 가지들 내용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문제화한 겁니다. 여러분 교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답법 좀 보고 가죠. 1번이네요. 직접은 1분 등가하고 최고로만 나눠지죠. 그죠? 직접. 간접이 이제 공기 전달 소음은 5분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요 틀렸잖아요. 그죠? 나머지 볼까요?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 다만 요거 주의하세요. 다만 얘는 별도예요. 얘는 제외예요. 욕실, 화장실에서 나는 급배수는 제외된다는 사실. 요거 질문 나옵니다. 뭐 기타 상황 다 알아. 피해주지 말라고. 그렇지만 얘는 화장실, 욕실은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에는. 자, 요거 제외. 충가도 환경, 국토부가 환경부, 그래서 분쟁위원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보면 되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관리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두 개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대표자 동별대표 결격사유 아까 나왔죠? 결격사유 금고 받아야 되죠. 그죠? 금고 실형 받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나지 않은 사람? 지난 사람이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 아, 참. 아, 네. 아니한 사람. 아, 참. 그렇죠? 지나지 아니한 사람 되는 거죠. 동별대표자. 지난 사람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대리인 미치죠. 그죠? 소유죠. 가반수를 소유한 사람이 기준이죠. 대리인 할 때. 그 다음에 5번 보죠. 4번 볼까요? 소속 임원. 안 된다 그랬죠? 관리 주체의 소속 용역업자라든가 기타 업자들 소속 임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동대표. 여기 왜 틀릴까요? 사퇴한 날로부터 2년. 해임하는 2년. 지나지 않은 사람. 2년.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사퇴. 스스로 사퇴한 건 1년. 남에 의해서 강제로 해임을 해측되는 2년. 기억나시나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사퇴가 틀렸죠. 자, 보시면, 동별로 사퇴한 날 1년. 해임되고 사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임되고 사퇴해요. 그냥, 예. 네. 해임을 요구하고 이 사람이 사퇴된 거예요. 그때 2년이죠. 무조건 해임이 들어가면 2년이에요. 본인 스스로 나가는 1년. 자. 임원의 업무. 대표장은 나왔네요, 여기. 법규 그대로 나왔네. 대표장 나왔잖아. 회장밖에 없다니까? 대표를 하고 회장이에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근데 대표장님이 계속 이제 모으기에 힘을 주죠. 아, 법적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법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대표회장은 입주자 대표를 대표하고 회장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가 문제예요. 부회장은. 부회장 단어가 있다는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여긴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이잖아요. 임차인 대표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틀렸겠네.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회장을 보좌한 사람 누구예요? 이사잖아요. 이사. 회장이 부득이한 사이에 직무할 수 없을 때는 관리계 정원을 한다. 네. 감사는 이제 감사 보세요. 감사는 다 감사하고요. 다 감사하죠. 업무를 감사하죠. 전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감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 근데 안 하죠. 근데 감사하면은 감사님한테 그러죠. 감사님 이거 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해서 사인하고 말죠.
자기가 감사 요청 못 하죠. 어쨌든 하게 되면 감사 보고서 자체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에 보고해야 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까지 공지를 해야 돼요. 뭘 감사했는데 뭐가 이상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안 하죠. 근데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감사는 의결 안건이 생겼을 때 뭐요? 제안하면 반드시 어떻게 알아? 재심해야 된다. 요것도 누가? 누구는? 감사는 요거 질문 나오면 가로놓고 나오면 누구냐 이거. 입주대표의 의결에 대해서 위반됐다고 판단했을 때 재심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감사. 여기 질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자, 동대표 임기 해임에 관한 사항. 동대표 2년 임기 2년을 하죠? 중임이죠? 중임.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다만 뭘 때? 6개월 미만일 때는 6개월이라는 대표 안 나왔나요? 선제 전임 6개월이죠? 아, 남은 기간에는 맞죠? 남은 기간. 6개월이 안 나왔네요. 원래 여기 있네. 이렇게 한 번만 연임? 아니죠. 중임이죠. 중임. 그리고 6개월 하는 사람은 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까지 가야 된다. 다만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500세 미만인데 이해를 선출을 했는데 3분의 2 찬성 나왔을 때 가능하죠. 그런데 누가 나오겠다.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 때는 바로 자격이 상실된다. 바로 자격이에요. 자격 상실. 해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료가 해임된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하고 동결대표 임원이 아니에요. 동결대표에서 선거구에서 나왔죠. 그 사람은 선거구 전체에 투표했던 사람이 투표하고 과반수 얻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거꾸로 한다 했잖아. 투표한 것 같이 똑같이. 그 다음에 동결대표자는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선출하거나 해임할 때는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자,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요. 선거관리위원. 간단하죠? 동별대표 후보자 안 되죠? 직계 안 되잖아요. 동별대표. 그 다음 미성년자 피성, 피한정 안 되죠? 동별대표자 사퇴하거나 그 뒤에 해임, 해촉된 사람은 남은 기간에 있는 사람. 근데 관리비 3개월 연체된 사람. 이건 뭐예요? 선거관리위원이죠. 이거는 뭐예요? 동대표죠. 그분. 3개월 연속해서요. 자, 관리비를 계속해서 요 문구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관리비를 계속해서 3개월 체납한 경우에는 동대표의 용어예요. 다시 보세요. 관리비를 계속해서 3개월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빠지고 관리비 3개월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기본 아까 69페이지. 이거 다시 한번 보고 문제 볼게요. 재정 제한, 그 다음에 각종 규정 같은 거 개정 폐지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폐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규약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모든 문서는 5년마다. 근데 기본적인 문서 빼고 기타 문서들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뭐 일지라든가 이런 모든 문서들은 자동으로 폐기하게끔 규약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써놔야 돼요. 몇 년치, 10년치를 써놔야 돼요. 아니면 입주부터 지금까지 써놔야 돼요. 근데 우리 규약으로 5년 자동 폐기하는 걸로 해놨어요. 제가 규약으로. 그 자동 폐기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거 빼고. 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예산 승인하죠. 공용 부분에서 부과 기준한다 했죠. 예를 들어서 승강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입주자, 세입자가 와서 사용하는 그 부과 금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구사항들 승인. 아까 해야죠. 감사가 요구하면 승인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비 결산. 그 다음에 주차 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들. 그 다음에 지나가서 요거. 그죠? 공동처 이해 상반되는 것. 그 다음에 질서 유지에 관한 것. 요 두 가지 하시면. 자, 보세요. 의결사항 옳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뭐? 비슷한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죠? 관리하는 경우 인사 너무 간섭해서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문과 아는 거고 장기성계 안전관리 수립 조정 그 다음에 이거 어떤 것 같아요? 4번이죠. 4번 왜요? 여기 가로놓혀 있잖아. 비용 지출에 대한 것만 뭐 한다고? 여기 산다고. 아 참 이거는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거죠. 근데 비용 지출에 관한 것만 대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돈에 관계되는 것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구성 교육 아까 4시간 했죠. 누가 한다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4시간 교육한다 그랬죠. 그죠? 보세요. 소양의 직무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오늘 하자 보수, 입주민 분쟁 조정, 충당금. 어떤 건가요? 네? 하자 보수? 아, 장기순 공영부부 보수기랑. 자, 보세요. 입시 대표 의결사항입니다. 네.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장기선 계획에 따른 공론 유지 보수기랑. 한번 쭉 눌러보세요. 네. 자꾸 보시면 돼요. 보여요. 지금.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윤리교육 다시 한번 순서. 아까 여기 빠졌죠? 시장군수 전향은 4시간. 그죠? 그 며칠까지 공고. 모든 공고, 이제 관공서에서 나갈 때는 사전에 며칠? 15일, 10일, 7일, 30일. 이거 헷갈립니다. 10일. 무조건 10일이에요. 특이하죠? 15일도 아니에요. 우리 15일 연관된 거 있죠? 14 있죠? 아까 5 있었죠? 그죠? 10일에 15. 무조건. 사전에. 사전에 이런 공고 있습니다 할 때는 무조건 10일이에요. 10일 안에 공고를 해주고 4명, 4시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분쟁 조정이나 심의 조정 사항. 요거는 제가 문제인데 사실 요거는 심의도 잘 안 합니다. 문제는 한번 만들었는데 그냥 보세요. 요거는 리모델링 관련다. 요거예요. 여러분 기본서 73페이지 있는 거예요. 73페이지. 기본서. 기본서 73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기본서 73페이지 2번 있죠? 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본서 73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 아까 했죠? 혼합주택에서 분쟁은 누구예요? 공동주택 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층간소음도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만드는 거죠. 여기도 층간소음에 가는 거 있죠? 그죠? 이런 문제들. 근데 이 분쟁 조정 대상자가 누구예요? 4명이죠? 4명. 기억나세요? 입주자, 입주자 대표의 사용자.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의 현안 문제가 조정 대상이에요. 어디 보냐면, 여러분 교재, 나눠준 교재에 프린텀을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자, 분쟁 조정 대상자가 있어요. 분쟁 조정되는 우측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보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분들의 분쟁을 어디서 한다?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요 내용들이겠지 당연히. 이분들이 아닌 건 안 하겠죠. 꼭 여기 내용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보시면 그중에 특히 층간소음은 보죠. 혼합주택관리도 아까 봤죠. 그죠? 혼합주택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는 중앙공동 예, 간다 그랬었잖아요.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문제, 질문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이해하고 연관시키세요. 자, 조정위원회 유인물 참조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아유, 금방 나왔네요. 여기서 보여줄 것. 예, 금방 나왔네요. 지방분쟁위원회 10명 된다 그랬죠? 그죠? 10명, 5국 1명, 1명, 조국 교수 1명, 세무사, 요거죠. 3년. 주택관리사로 된 3년. 이쪽으로 5년. 그죠? 이거 보시면 되고 문제 볼게요. 자, 10명이죠? 분쟁 대상자 누구예요? 두 사람이죠? 그죠? 계셔야지. 이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원장 호선하고 임기는 2년 두 차례 연임. 6년 한다 그랬죠? 얘가 문제죠. 얘가 질문이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공동주택 임차인 대표의 사업주자 분양 전환에 대한 거는 조정해서 승인은 대해서는 제외한다. 가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승인은 제외한다. 그죠? 저번에 아마 요거 얘기했을 거예요. 아, 요거 맞는 질문이고 호선. 이게 지방자치단체.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시 한번 요 질문 잘 보세요. 공동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사업자와 분양 전환 가격의 경우 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승인한 거는 제외한다. 그죠? 승인해야 돼.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 조정, 금액은 조정해 줄 수 있다.
승인해야 되는 거는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한다? 장이 한다. 요거, 요 지문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다시 한 번. 저게 1교시, 저번 주에도 했어요. 요 지문 때문에 한번 가져온 거예요. 그럼 10명은 다 아실 거고. 자, 내용 안에 들어갈 거 몇 명? 누가 구성하죠? 임대주택은? 아까 국토부 장관하고 틀리죠? 임대주택하고 지방은 누가 하죠?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겠죠? 그 다음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 몇 명? 10명. 그렇죠. 이거 실제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자, 예. 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고 위원장도 하고 10명으로 구성된다. 자, 공동주택 관리에 옳지 않은 것. 자, 관리, 아까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죠. 자, 사업 주체는 협력해야 되죠. 구성에. 이 질문 기억나시죠?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을 때는 누구는? 관리비 예치금 사업 주체가 하는 거 맞죠? 누구한테 인계해야 되죠? 그렇죠. 관리 주체에 대해죠. 네, 관리 주체이죠. 이거 틀려져. 관리 주체에 관리비 인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이제부터는 총소, 경비, 소독, 승강기,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고, 감사는, 이거 중요합니다. 감사는 뭐예요? 참관해야 한다? 참관해야 된다?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입주의 사용지를 보호하고 주거 질서를 유지해서 관리계 준칙을 정해야 된다. 이거는 금방 봤던 거라 기억나죠? 시도지사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죠? 관리하고 준거를 하는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관리계 개정은 입주자 대표 의결, 그죠? 의결이나 입주자 10분의 1 제한하고 과반수로 따른다. 맞는 거고. 관리 계약은 지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맞죠? 얘하고 얘하고 헷갈리네요. 그죠? 왜 틀렸을까요? 참관할 수 있다. 요 지문, 입주자 대표의 관리를 예시해야 된다. 요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요 지문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지금 아, 관리 주체, 예. 근데 이 지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의 요, 네, 요거는 28페이지죠? 다음 주에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28페이지. 28페이지는 다음 주에 요 지문,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합시다. 교재는 28페이지니까, 60페이지 있는 겁니다. 60페이지, 28페이지 있는 거. 요 지문, 1번 지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관리 주체에게 관리비 지체해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하셨어요. 자, 자 넘어갑니다. 자, 29페이지. 야, 61페이지네. 29번.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주체는 장기성 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관리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관리 주체는 시설물 안전 예방을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 자, 그렇고 업자와 소장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까 입주자 대표의 교육하라 했죠? 4시간. 그죠? 그리고 10일 안에. 나오나요? 10일? 나오네요. 공고해야 된다. 요 4가지.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 보수할 때는 구분할 실시할 수 있다. 요거는 다음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보시죠. 3번이 틀렸답니다. 뭐가 틀렸냐.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되는 시도지사의 교육을 받는 시도지사. 이건 다음에 한번 나와요. 일단 지문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이거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입주자 대표에는 시장군수가 했죠. 요거는 관리사무소장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장기수성 계획도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요. 장기수성 계획도. 제가 어제 수원을 갔다 왔는데, 인천 갔다 왔는데 거기 시도지사가 합니다. 요것도 연관돼서. 자, 32페이지까지 있죠. 우리 교재가. 지문이 33페이지 있네요. 자, 주거관리. 주거관리, 이거는 내용 보시면
한번 보세요. 답이 주거 공동주거 관리는 답 보면 그냥 지문 보면 여러분이 답이 보일 거예요.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딱 보세요. 좋은 말은 다 맞아요. 좋은 말은. 네, 좋은 말은 다 맞다 보시면. 어떤 게 좋은 말 아닌 거? 3번? 3번이 뭐죠? 네? 아, 법적 분쟁. 아, 아 그렇죠. 네, 이건 딱 주거 관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아까 저게 그 1등급 이런 것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관리사무소장 업무 배치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쪽에 7페이지에 있던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아까 벌금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의무관리에서. 소장을 배치하고 500세대 미만은 보호를 할 수 있대요. 5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미만이에요. 여기 300세대 미만 넣으면 맞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법, 지문상은 안 맞아요. 300세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갈 수는 있는데 법 지문상은 500세대 미만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로 나와요. 300세대 미만으로. 그럼 틀려요, 그거는. 500세대 미만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업무, 기타 업무들 쭉 할 수 있고, 아까 안전관리 계획 할 수 있고, 이 정도 보시고, 문제 한번 볼까요? 관리사무소장 대리. 관리사무소장은 입시 대표 재판상 재판을 향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개정된 사항. 단체는 배치 신고를 분기마다 해야 돼요. 어디다가? 시장 군수에다가. 우리 합격하면은 이제 신고하잖아요? 배치 신고를 협회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협회는 분기마다. 뭐요? 분기마다. 1년에 4번이죠? 1분기, 2분기, 3분기다. 분기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우린 신고하면 신고 받은 사람이 단체에서 시에다가 그렇게 보관하는 분기마다. 그래서 우리 15일마다 해야 되는 거 알고요. 자, 신고사항 개정된 거죠. 뭐 임명장, 교육이수 현황, 근로계약서 자치인 경우에, 그 다음에 위탁 사본, 요거는 자치일 때, 그 다음에 우리 자격증, 그 다음에 보험 등록, 요것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같이 요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걸 받으면 분기마다 시에다 보고해야 되고, 여기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 500세대 미만이죠. 여기서 300세대 넣으면은 안 되죠.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배치할 수 있다. 가름해서. 이 지문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300세대 넣으면 안 돼요. 관리사무소장은 리모델링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상? 있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는 업무 집행한 고의 과실 책임이 있죠. 선관주의.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은 나오네. 선관주의 바로 나오네. 그 다음에 보험 들죠? 뭐다? 사망한. 헬스할 수 없죠. 뭐? 공탁한 거예요. 돈 현금으로 공탁한 거는 3년에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재판사 행위 할 수 있다 했죠, 아까? 자, 마지막 이제 두 개 남았네요. 관리주체 의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관리주체 의무. 관리주체 이런 의무는 업무를 합니다. 유지 안전관리, 청소 쓰레기, 공과금 납부 대행, 징수 적립, 관리계획 집행사항, 입주 대표 의결사항들 하고요. 기타, 7번 같은 경우에 시설물에 대한 이런 우리 아파트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세요에 대한 지도 개명 이런 것들도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부대 시설에 대한 무단 행위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도난 사고 대한 방지. 요새 이번에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뭐요? 아파트 안에 소방차 라인에 서면 안 돼요. 과태료 대상 이런 것도 안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청구 대한 이행. 자,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 보이세요? 관리계 집행, 납부 대행, 사업 승인, 승인? 승인은 누가죠?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이죠. 그런 것들, 이런 데 쑥쑥 들어가면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도난사고 되겠죠? 안전, 도난사고, 예방 조치.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점유했을 때 이런 조치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선거관리에 동결대표 선거관리. 자, 동결대표자 선거를 임기 중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300세 이상은 지명을 유척할 수 있다?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몇 세대죠? 선거관리위원회 유척할 수 있는 세대는? 500세대. 그렇죠. 그 다음에 관항은 선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뭐로 한다? 관리규약. 그렇죠. 관리규약 그랬잖아요. 관리규약. 지금 관리규약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준칙부터 관리규약. 그 생각하세요. 준칙 안에 관리규약에 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아, 얘는 예의하기엔 관리규약이 있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은 가반수 찬성 한다? 500세대 이상 상가관리위원회는 과반수는 맞는데 500세대 되네. 한번 보고. 자, 동별대표 후보자 상가위원 될 수 없으나 배우자 직계는 될 수 있다. 2번. 옳은 거는 뭐가 틀린 것 같다. 500세대 이상. 그죠? 그럼 나머지는 옳은 건 유척할 수 있다. 유척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 옳은 건데 이거 뭔가 문제가 좀 틀린 것 같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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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좀 틀린 것 같죠? 야, 2번이 아니죠? 얘가 뭐죠? 뭐가 틀린 것 같죠? 유척할 수 있다. 네? 다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동 가면서 보세요. 동별 대표자 후보자 선거면 될 수 없으나 그 배워요. 될 수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요 질문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할게요. 33번. 여러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 갈게요. 자, 33번은 뭔가 제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자, 34번 아니에요.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 자, 입주자 대표 구성에 가는 것. 구성. 입주자 대표회의. 4명이죠? 누구? 회장, 감사, 이사. 그죠? 하는데, 뭐에 따라서? 동별 세대에서 비례돼서 뭐에 따라서? 관리규약이라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관리규약 때 써서 주자고 한 명이 후보했어요. 무조건 선거구 과반수 투표하고 과반수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임직원은 할 수 있다 없다. 동별 대표자 없다. 그죠? 무조건 안 된다. 선거 공고 현재 주민등록 마친 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벌금 100만 원인데 몇 년? 2년. 그죠? 5년 아니죠. 2년. 그래서 이상 있는 거 5년. 자, 공동주택 관련해서 뭐와 관련해서? 그냥 아니에요.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이고 2년이에요. 근데 일반은 아니라는 얘기죠. 해서 자격 상실한다. 자, 교재 나온 거는 오늘 다 했고요. 프린터 나온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아 그리고 28번하고 체크한 거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걸 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